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송 승소 시 무려 165배에 상승한 100달러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장기에 걸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XRP가 10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XRP 커뮤니티의 다양한 가상화폐 분석가와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리플의 XRP 미래 가격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랠리를 전망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분석가인 커먼센스 크립토는 165배 상승한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영상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을 오지게 알려드리는 오지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관련해서 폭등할 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영상 끝에 폭등하는 또 다른 종목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분석가인 커먼센스 크립토는 2025년 세 자릿수로의 엄청난 상승 랠리를 예측한 이유로 먼저 올해 말까지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언급을 들면서 가격이 100달러에 도달하면 시총은 5조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음으로 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이자 보관 서비스 회사인 아칵스가 2025년까지 XRP 레저에 50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리얼 월드 에셋, 줄여서 RWA의 토크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의 유입은 확실히 XRP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는 미국 증권거래소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소송이 종결된다면 XRP를 매수하려는 기관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토큰의 가용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들면서 이는 리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7월 13일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리플은 물론 가상화폐 산업 모두에게 이정표가 되었는데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SEC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5일 비공개 미팅을 통해 XRP의 기간 판매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비공개로 열린다는 점에서 잠재적 해결에 대한 소문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리플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인 X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 관련 고소장을 수정해 제출하면서 자신들이 위선적이라는 증거를 더 보여줬다고 전하면서 이어서 SEC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적용하고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증언한다. 이는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전술이다.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엄청나게 인기를 끈 테마가 하나 있는데 어떤 테마일까요? 바로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 오지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RWA와 관련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코인을 하는 이유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여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신 분들도 적은 확률로 있으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라만 봐도 이뻐 죽겠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앞으로 돈에 쫓기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살보단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번 RWA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인지하시고 계셔야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RWA 테마는 한번 반짝 떴다가 바로 사라질 그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10년 뒤에도 RWA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WA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개념인데, 오래전부터 금융의 비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분야로서 주목받아왔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RWA의 정보가 어느 정도 풀렸고,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RWA가 각광받을 거다라고 하며 펀드 출시까지 했었죠.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하나로 무려 2경 1600조 원 상당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RWA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토큰인데,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중 두 번째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이는 거지, 원래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 1위국이었던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매번 꼴등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렵지, 매번 1등하던 사람이 한번 순위가 밀렸다고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오기가 어려울까요? 아니죠. 1등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번 금융 1위국 탈환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RWA 테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 홍콩 규제 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실물 자산 토큰인 RWA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실물 자산 토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1,000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30년까지 RWA 시장이 약 16조 달러, 하나로 2경 1,9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수치는 미국 나스닥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4,238조 원이고 비트코인 시총이 1,659조입니다. 대충 비교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5배, 비트코인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지금 해당 코인의 시총은 6,700억 정도인데 시총 상승만 봐도 3만 배입니다. 3만 배. 단순하게 시총 상승률로만 가격 계산을 해본다면 1,000원에 3만 배, 3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을 탈환하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15,000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RWA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홍콩 규제 당국과 블랙록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같이 보시면 블랙록 먼스리 리포트, 블랙록 익스체인지 포트폴리오, 즉 블랙록의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스케줄 오브 인베스트먼트,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많은 목록에 투자할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여기입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 버추얼 에셋 토큰, 가상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RWA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코인 온도 19%, 폴리메시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 바로 여기 홍콩 RWA 코인인 코인 무려 6억 5천만 달러, 하나로 9천억 원을 투자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 배 상승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영상으로도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바로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이제는 여러분들과 소통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8022-7225, 8022-7225 이쪽으로 힘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3만 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만 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 원만 투자해도 30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1,000원, 5,000원만 투자해보셔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정보 다른 영상 보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하실 텐데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는 말인데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면서 이상 오지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